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굿모닝. 7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박수 치면서 화이팅 한번 하고 시작하죠. 우후. 자, 오늘 좋은 하루. 자, 나는 할 수 있다. 우후. 자, 화이팅입니다. 자, 이렇게 하루 시작하면 우리 잘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서 자주자주 화이팅 하면서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일 해외시장 혼조세입니다. 미국 다우존스 0.08% 하락, 나스닥 0.54% 상승, 반도체 지수 0.75% 상승, 유럽은 0.85% 하락. 자, 아시아권은 상해 종합지수는 전전일 낙폭 컸던 것 추가로 하락하지 않고 도치 모양으로 그냥 0.17% 하락 정도로 마무리했는데요. 자, 중국은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 구간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로 강하게 반등 시도 놓아야만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데 밑으로 강하게 무너진다면 상당히 이제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국 상황 상당히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에 비하면 일본은 0.14%로 양호한 흐름입니다. 자, 우리나라 환율 지금 갑자기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강달러 기조 약달러로 전환, 다시 강달러 기조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게 비단 다른 나라 걸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전부 다 반등하고 있습니다. 강달러로 다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1150원대에서 1800원대까지로 30원이 갑자기 며칠 만에 그렇게 올라 버렸거든요. 다시 여기 전고점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환율 상승한다면 또 부담감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율 좀 잘 주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레이저 준이 반가워. 이름을 그냥 미루어 볼 때는 여성분입니까? 그것만 좀 알아봅시다. 저는 관심이 많아요. 에드님도 반갑습니다. 영철 반가. 말 편하게 하기로 했는데 편하게 잘 안 나오네요. 편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막말하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호의의 표시입니다. 호의의 표시. 아시겠죠? 자, 전일 우리나라 야간선물 시장에서 특이점이 나타났다 이거죠. 자, 장중에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놨고 그죠? 0.48% 올랐습니다. 야, 이거는 상당히 오늘 이 추세로 잘 반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외국인이 1565계약 매수 들어오고 개인은 매도. 밑으로 양급 빠지겠다 그런 판단한다는 겁니까 개인은? 자, 주원 반가. 주헌, 어저께 내가 분명히 셀트리온 던져야 된다고 이야기 딱 했는데 던졌는지 모르겠다. 던졌으면 10%짜리 안 두드려 맞는데 분명히 내가 20만 6천원 이야기 들었을 때 처지고 있으니까 20만 4천원, 20만원 깨지면 던져야 된다 내가 언급 분명히 했는데 그죠? 여러분들 닥터K가 좀 이따가 연결하겠습니다만 셀트리온 전략 크게 안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잘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러면 금시초문 그 뜻입니까? 아닌데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자, 됐고요. 지금 현재 미국 선물 다우 선물은 0.01%.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다우입니다. 요건 나스닥 맨날 같은 포지션이 있으니까 뭐 그 아시겠죠? 그냥 보합입니다. 자, 금값은 좀처럼 심하게 내려올 생각 없어요. 이거 강달러 기조하고도 좀 관계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일은 닥터킨 상방으로 보고 있었는데 여전히 상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들었다. 주헌 20만 3천원에 던진 건 잘했는데 19만원 다시 사면 안 되지. 물론 올라가서 뭐 상관은 없는데 좀 올랐잖아 막판에.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이거 장땜봉인데 올라가 봐야 여기 뭐 20만 원이야, 20만 원. 물론 20만 원이면 8천 원이니까 한 4%대 상승 나올 수도 있는데 밑으로 대밀려버리면 기껏 잘, 청산하고 놓은 거또 손실볼 수 있단 말이지.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계신 분들은 아마 닥터K, 팬도 계실 테고, 뭐, 안티인데, 뭐, 무슨 말 하는가 싶어서 몰래 엿듣고 있는 애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팬들은 닥터K가 장중에 방송은 못 켜지만, 커뮤니티라고 페북이나 이런 것처럼 제가 텍스트 문자 날리는 거 보셨죠? 주원이는 답글도 달고 한거 나중에 봤는데, 처음에 무슨 뜻인가 몰라가고 넘어갔었고, 그거 참고로 하십시오. 제가 뭐 매번 날려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좀 날려드리면 여러분들 반응을 해주시면 더 적극적으로 날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장중에 채팅 받아보는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주세요. 대형님 요즘 좀 열심히 하시네. 반갑습니다. 자, 남자분 레이저 멋진데. 제가 별명 하나 나중에 지어드릴게요. 끝자가 준이 뭐야지? 준이란 것 같은데 그죠? 준이니까 우리 딸 이름이 준희거든요. 저는 준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좀 정이 더 가는 것 같네요. 준이야 이렇게 부르거든요. 준이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레이저 준이 말고 준이. 제가 아마 평생 기억하죠. 그죠? 자, 아침에 와 신라젠 한가 베팅 이거 진짜입니까? 야. 잠깐만요. 뭐 가짜도 아닌 모양입니다. 이야, 큰일 났어요. 주헌, 응? 이 난리통인데 무슨 다시 바이올로 사니? 응? 올라가도 내거 아니라니까. 그냥 다 던져버리지 왜? 20만 3천원에. 응? 아유, 형이 뭐라고 했냐? 여기가 깨지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여기 깨지면 뭐 좋아 보입니까? 끝장났어요, 끝장났어. 반등해봐야 20만원이라니까요. 반등해봐야. 잘못하면 밑으로 박살. 와, 어제 저는 이거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나라 그래도 시총 5위 정도 되는 종목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10%를 박살 내버리면 어떡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여기는 개인이 여기 깨진다고 던졌을까요? 저는 no. 그거보다는 개인이 투매 나온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워낙 셀트리온 강성 주주가 많기 때문에 개인이 투매 나왔다기보다는 공매도가 양껏 때렸다 저는 생각합니다. 안 챙겨봤어요 솔직히. 저는 공매도 뭐 비중 얼마 늘었다 이런 거잘안 챙겨봐요. 뭐 조금 때렸다면 뭐 안심할 겁니까? 많이 때렸으면 더 불안해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거죠. 뭐에 집중한다? 차트에 집중한다고요. 아침에 5분에 채팅 날려드린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동그라미 딱 치가지고 조심 조심이란 말은 던지 준비하라 이말 아닙니까? 그렇게 날려드립니다. 그러면 알아서 던져야죠. 그죠? 이거 다 두드려 맞으면 안 돼요. 아, 그렇다면, 이거 전략, 셀트리온 전략 드릴게요. 닥터케어 원래 방송 제목도 뭐 셀트리온 매일 전략 제시란, 제목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한 주식을 너무 사랑할 필요는 없어요. 주식이 2,000개 중에 하나예요, 셀트리온이.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강성주주는 듣기 싫겠죠. 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주식이니까. 하지만, 사랑은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뭐 변하는 거야, 떠나는 거야. 사랑은 우상향할 때 하십시오. 우상향할 때. 언제? 이렇게 우상향할 때 사랑하시라니까, 이렇게. 우하향으로 박살날 때는 던져야 됩니다. 던져야 돼. 이거 던져야 된다고 여기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20만 4천원, 20만 깨지면 던져야 된다고 하락 추세 전환된다고 이렇게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 나와도 다시 튕겨 내려간다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특히 셀트리온 청개구리 같은 성향이 많다고 아침에 방송했어요. 아침에 약간 상승 중에 이거 흔들흔들했거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청개구리 성향이 상당히 있다. 시장 흔들흔들할 때안 빠졌어요. 그죠? 맞죠? 시장 되돌았을 때 여기서 그랬어요. 시장 빠질 때 반등했어요. 시장 돌았을 때 기대감 때문에 안 던집니다. 밑으로 박살. 그러한 상황들 다시 재현될 수 있다고
목에 핏대 올리면서 이야기했어. 인탑스는 테마주라고요? 사람인에다가 탑스 먼저다. 진짜 맞아요? 주원 진짜 맞아? 어쨌든 계속 이어가자면 어저께 20만 3천원에서 절반 던지고 더 쳐지면 다 던져버려야지. 20만원 20만원 깨지면 여기가 무너지는 거거든. 19만원에 다시 샀다. 19만원 어디? 19만원 여기? 여기? 와, 그것도 좀 아니다고 생각하거든.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몰라, 끝내주는 스캘퍼면 예를 들어 19만원 들어갔다 치면 18만 4천원 깨지면, 아니면 여기 한 1, 2천원 깨지면, 1% 깨지면 칼같이 던지겠다는 각오가 됐으면 또 몰라도. 왜? 그러면 올라가면 뭐 먹겠다 이거죠, 그죠? 근데 그거 과연 그렇게 잘 해낼 수 있을까? 솔직히 저는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야간에 하는 거 보셨죠? 뭐 스캘퍼도 하니까요. 5초 만에 사고 팔고 하니까, 샀다가 바로 대놓고 바로 사고 팔고 다섯 틱 먹기 이런 것도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직장인들 아닙니까? 일단 좀 지켜봅시다. 근데 오늘 신라젠이 한가 배팅 나오고 하는 판국에 신라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임원이 전량 장내 매도했답니다. 뭡니까? 임원인데 자기 회사 주식을 전량을, 뭐 절판도 아니고요, 전량을 장내 매도해 버렸답니다. 뭐안 좋은 거 있겠죠, 그죠? 그 내용 없다 하더라도 이게 뭐 좋아 보입니까? 밑으로 개박살, 그죠? 말이 거칠게 나가요. 바이오는 끝장났다 했습니다. 벌써 한두 달 전부터 바이오 안 좋다, 바이오 안 좋다, 별로 접근하지 마라, 그 이야기 계속했고, 셀트리온 어저께 방송에 사도 되나요? No 그랬습니다. 못 믿겠으면 돌려보십시오. 여기 이만큼 처지기 전에 한 여기 정도 사도 되나요? No 그랬습니다. 여기 무너지기 전이니까 그냥 차트상으로는 접근해볼 수 있을지 몰라도 시황 너무 안 좋으니까 사지 마세요, 딱 그랬습니다. 제말 듣고 안 샀으면 안 두들 맞았고, 그냥 빡빡 우기면서 만약 샀다 사자마자 7%막 깨지는 겁니다. 농담. 역시 마케팅 부서라서 그런지 농담이 조금 센스가 있는데 마음에 드는데. 주헌, 구미 산다 했지? 형 양산 살거든?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은 동네야. 응? 양산 살고 있는 건 알고 있지, 옛날에. 아침에 일부러 처져 있는 기분 조금 올리기 위해서 조금 농담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우중충하게 있는다고 뭐 좋을 거 없지 않습니까? 자, 셀트리온 짚어 나갔고요. 자,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18만 4천원 여기 다시 깨죠, 저점. 무조건 축소하십시오. 다시 올라가면 그거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신라젠이나 이런 것좀 대략 대폭 빠지면 어떡합니까? 물론 지금 현재 한가 배팅에서 좀 올라와서 다행입니다. 양면이 있는 겁니다, 그죠? 나는 그냥 위험 관리했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셀트리온 여기 20만 위로 올라오고 난 다음에 생각해 되는데 남의 전략은 지금 이야기 안 합니다. 괜히 여러분들 생각에 혼란 올수 있으니까 남의 전략 지금 이야기 안 해요.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혼돈 올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실 겁니다. 매수 포인트 다음에 어디서 잡을 건지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지금은 이야기할 시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는 쏘나기는 피하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금 장마철이 접어들었는데 그냥 맨몸으로 나갔다 옷다 젖어요. 일단 피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LG전자 뭐 건조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실적 악화 문제 때문에 조금 빠지고 있는데, 조금 빠지는 게 아니라 좀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7만 원안 깨야 되는데
스트레이트로 빠졌기 때문에 반등은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고무적인 것은 외국인이 좀처럼 안 던져요. 그냥 기관은 열나게 던지고 있는데 닥터 K는 젠틀하지는 못해요. 오늘 좀 거칠고 싶어요. 왜? 짜증 많이 나요. 시장이 개떡이에요. 그런데 관심 종목이라고 이렇게 딱 해놓은 거 있죠? 좀 축소시켰죠? 시원찮은 거 다 뺐어요. 이거 뭐 뻘겋습니다. 그죠? 경로는 어저께 초반에 던지려 했습니다. 안 던졌으면 더 두들 맞았어요. 다 던지려 했습니다. 저는. 자, 그래서 경로 좀 두들 맞았습니다. 앞에 먹었던 거 다 토해냈고요. 짜증납니다. 그죠? 여기 뽑아놓은 거 위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비교적 양호한 종목들 상단에 있는 것이 훨씬 양호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빨리 한번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눌러서 구독 눌러주시고요. 2288명인데요 2300을 못 넘어가요. 이게 징크스인 것 같아요. 뭐 시장 지수하고 비슷하면 뭐 비슷하진 않습니다만 그죠? 2000대 아닙니까? 2300을 못 넘어가요. 아, 우리나라 2125 여기를 못 넘어가듯이. 그죠? 자, 모든 비유가 주식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 닥터케이는 주식에 미쳤으니까요. 하루 종일 주식 생각만 해요. 간간이 음악 생각하고. 뭐 사업은 하고 있는 다른 사업이 있어요. 그건 안정권. 그러니까 주식에 미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미쳐 보시죠. 미쳐야 미친다. 앞에 미치다는 crazy. 뒤에는 rich. 어느 한 분야에 미친 듯이 몰두를 안 하면 성공하겠습니까? 전 못한다 생각합니다. 미쳐보시죠, 같이. 그래서 저기 위에서 만나요. 지금 좀 힘들어요. 여러모로, 여러분들도 힘들고, 시장이 힘들고, 저도 마음고생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겨내고 저기 위에서 다시 만나요. 아시겠죠? 자, 동시효과가 그렇게 나쁠 것 같지가 않네요. 그죠? 여기 시총 상위가 벌게요. 그죠? 자, 계속 이어나가자면 대우조선해양은 조선주 중에서는 가장 지금 모양이 괜찮아요. 딴 건 볼까요? 이거 밑으로 꼬꾸라졌어요. 옛날에 현대중공업 현대미품 밑으로 박살 안 좋아. 이런 거 아니면 안 해. 일단은 우상향 이게 훨씬 좋아요. 삼성중공업 던지고 나니까 밑으로 훅 빠져. 삼성중공업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 교체한 게 대우조선. 팔아먹고 다시 들어가. 팔아먹고 다시 들어갔는데 조금 처졌습니다. 자, 여기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권력이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기관 외국인이 관심이 있어. 외국인 그냥 싹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o problem. 시장 대비해서 뭐 양호하다 생각할게요. 인탑스 전일 얼마입니까? 5%입니까? 올랐잖아. 그죠? 5.7% 올랐어요. 그죠? 주원이 바로 옆에 회사. 정보를 좀 알아오래도 이야기도 안 해주고. 그죠? 인탑스 반등 강하게 논다면 무리 없어요. 지금 5G하고 휴대폰이 강세예요. 시스템 메모리 그쪽은 약세일 수밖에 없고요. 그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일본과의 마찰 때문에 그쪽은 두드려 맞고 있는데 그럼 어디로 돈이 몰리겠나 한번 생각해보면요. 자동차 그 다음에 IT 전기전자 5G 이쪽으로 몰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통신하고 조선 좀 시원찮아요. 조선은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괜찮기 때문에 돌아설라다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통신도 시장이 안 좋으니까 돌아설라다가 주춤주춤 나머지 별로 지금 괜찮아 보이는 권역 없습니다. 핵폭탄은 제약바이오 두들맞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소비 관련 그죠? 화장품이라든지 면세점 이쪽 좀 최근에 안 좋고 음식료도 안 좋고 좋은 권역 별로 없습니다. 시장 시작합니다. 자, 시장 오늘 반등 강하게 넣었는지 여부 그거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말이 필요 없어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 그게 다지 뭐. 딴 거 뭐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자, 새롭게 카카오 대림산업 관심 있어요. 지금 당장 아닙니다. 좀 더 쳐져줘야 돼요. 대림산업
분양가, 일반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같이 좀 빠지는 겁니까? 빠져줘, 제발. 땡큐하고 담아줄게. 이거 15% 먹었던 종목이거든요. 여기 사서 여기까지 15% 먹었어요. 여기 오면 땡큐하고 사놓을 거예요. 딱 고르고 있습니다. 아, 삼성전자 저 가지고 있어. 그죠? 삼성전자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여기서 샀고 여기서 2차 3차 사면 플러스 된다 했어요. 올라갑니다. 예야. 빠진 건 빠진 거고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거고 완전 똥손 아니다 이거죠. 인탑스 1.5 더 가네. 화이팅 할게요. 이게 제 스타일인데 자 LG전자 가야 돼. 스트레이트로 빠졌기 때문에 반등 좀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닥터K가 워낙 매매 포인트가 빨라서 그렇지 뭐 한 달을 끌고 가기로 했습니까? 두 달을 끌고 가기로 했습니까? 물려서 그런 거 거의 없어요. 길어도 거의 뭐 일주일. 그죠? 근데 LG전자는 좀 롱텀으로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제법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상황 봐서 포트폴리오 재편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하면 이것도 손실폭 크게 없이 잘 빠져나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죠? 가전제품 하면 삼성 아니면 그 다음 뭡니까? LG 아닙니까? LG. 핸드폰에서는 안 좋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접는다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죠? 그것도 잘한 선택일 수도 있거든요. 야, SDI 별로고, 그 다음에 텔레콤도 별로고. 참, 이거 사람 갖고 노는 거 아닙니까? 그죠? 0.5, 0.9 올라요. 그죠? 혼줄 다 빼놓고 반등해도 반등한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어저께 제가 2008년도 상황 보여드리면서, 그죠? 제 타이틀에 앞에 꾸준히 걸어오고 있는 거고, 강연회 할 때마다 제가 앞에 표지로 쓰는 겁니다. 왜? 너무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전 종목에 가깝게, 어저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여기가 전 종목에 가깝게 한가 두드려 맞았다가, 그 다음날 상한가 시연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데가 여긴데, 주식시장인데, 공부 한자 안 하고, 그냥 대충 해서 돈 벌려고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접으십시오. 돈 더 쥐박기 전에. 오늘 좀 거칠게 한다 했어요. 돈 더 쥐박기 전에. 그죠? 수도하십시오. 그동안 이런 거 아까워서 계속 한다고요? 더 잃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그래 잘 아는데. 다 경험해봤으니까요. 그죠? 집 날리고 빚쟁이한테 쫓기고 다 모든 거 다 잃고 수도하지 마시고요. 진짜 하고 싶으면 공부 열심히 하시라니까. 공부하자 해도 공부 안 해요. 저는 기준을 어떻게 삼는가? 공부하고 방송 들었거나 주식 기초 강의 듣고 댓글을 남겨야 저는 공부한 거로 인정합니다. 댓글 몇 명 남겼습니까? 어저께. 그죠? 댓글 어제 몇 명 남겼냐고요. 주원이도 안 남겼던데. 주원이도 안 남겼던데. 쭈니님은 저보다 조금 밑인 것 같은데. 저 50인데 저보다 밑입니까? 아주 친근감이 가서 저도 저보다 밑이면 동생처럼 편하게 하겠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셀트리온 일단 반등. 그러면 셀트리온 단기 매매는
20만원 건쳐가면 밀리는 조짐 보이면 적당히 줄여 나가시고 다시 밀리면 할 수 있는 분은 사고 위에 팔고 단기 박스권 19만 2천원 그 다음에 20만원권에서 왔다갔다 할 때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매수는 저는 의견 안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나 쭈니라 부를게. 왜냐면 우리 딸내미 이름하고도 너무 비슷하고 정이 가니까. 쭈니는 어제 공부했던데 주원이는 뭐 했어 어저께? 왜 출장 갔다가 피곤해서 그냥 잤어? 어? 삼성전자 가니까 뭐라 그래야 돼? 이야기 좀 해봐봐. 극비 아니면. 셀트리온 보합입니다. 여기 주헌 더 밑으로 처지기까지 안 기다려도 된다. 19만 2천원 밑에 깨지면 그냥 던져버려. 만약에 반등하면 내거 아니다 생각해. 훅 더 처지면 어떻게 할래? 애칭가스만 문제다. 오케이. 잘 봐야 돼요 이거. 이거 공매도 많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공매도 세력이 바로 때려버립니다. 선물 매도. 주원 형 밤에 하는 거 선물한 거 봤지? 이래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매도 때려버려 그냥. 그리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반등 나오잖아? 반등 나오잖아? 매도 청산해. 챙기고 다시 여기서 밀리지? 매도 때려버린다고. 매도 분봉 매매. 봤다 안 봤다? 봤으면 1번. 반분들 1번. 그렇게 하더라 안 하더라. 더 처지면 안 좋아요. 조심하세요. 나머지 그만 그냥 지켜봅니다. 공식 포트는 대우조선해양, LG전자, 인탑스, 삼성전자예요. 뭐 그만 하니까 그냥 홀딩할랍니다. 시장 반등하면 같이 올라갈 종목들이에요. 그죠? 시총 상이고 업종 대표주군 아니면 상대를 안 합니다. 그죠? 많이 안 올라가는 것 같아서 별로입니까? 이거 대형 우량주도 타이밍 딱 잡아서 3-4일 끌고 가면 10% 먹어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10%가 어디 장난이에요. 그죠? 장난 아닙니다. 셀트리온 전략을 드리고 해도 대응을 안 하시면 안 돼요. 대응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손가락 경상도 말로 손가락 꺼집고 마우스 대놓고 엔터 못 때리잖아요, 제가. 그죠? 여기서 던진 했습니다. 그죠? 여기 무조건 지켜야 돼. 여기. 멘붕 온 사람들 많을 거예요. 멘붕 온 사람들. 이 시총 상위가 한 방에 10% 빠져버리니까 정신 못 차리잖아요. 3억 4억 갖고 있는 사람 한둘입니까? 예전에 저한테 있던 분 20억 갖고 있었어. 20억 농담 아니에요. 누구랑 말 안 합니다. 셀트리온만 가지고 있는데 21억 갖고 있답니다. 21억. 10%면 얼마입니까? 2억 천 날라갔어요. 그 사람 참혹했어요? 농담 아닙니다. 진짜예요. 닥터케이가 계속 셀트리온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회원 중에 21억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닥터케이가 왜 사명감을 가진 줄 알아요? 닥터케이 말 한마디에 최소한 전 100억이 움직인다 생각해요. 최소한.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임감이 있어요. 사실 그냥 제가 말한대로 안 가면 면피하려고 하고 그냥 빠져나가려는 생각을 1도 가져본 적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종목들 양호입니다. 그대로 홀딩. 삼성전자 현대차 제가 무료 방송에서 추천했습니다. 현대차는 여기서 던지라 그랬고요. 여기서 던지라 그랬고 그죠? 삼성전자 여기서 사서 여기서 추가 가능한 권역. 막 추가 안 했다 해도 불었습니다. 양호. 그죠? 에드님은 제가 전략 드린 거
한두 달짜리 중장기 하려면 1차 매수 가능. 사놨으면 베리 굿. 그냥 사놓고 묻어 넣으세요. 그냥 한두 달 바빠서 대응 못하면요, 한번 사고 여기 밀리면 44,800원권 한 번 더 사고 적당히 두세 번 사가지고 그냥 내비두세요. 한두 달 밑에 크게 안 빠질 겁니다. 아마 외국 애들이 계속 사들어오잖아, 시장이 안 좋은데. 그죠? 그러면서 돌파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상승하려고 합니다. 하이닉스 뭐 많이 오른 듯 해도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현재까지는 훨씬 좋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상 한번 볼게요. 현재 LG전자는 0.42 제발 좀 가자. 하나의 희망적인 것, 볼린저 밴드를 이탈했어요. 스트레이트로 빠지면서 이탈하면 이거 반등 나오게 됐어요. 그게 90% 이상의 확률로 볼린저 밴드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확장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축 과정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볼린저 밴드가 확장되고 여기 하한선을 따라 스트레이트로 쭉 빠지면요, 단기 급락했다는 겁니다. 실적 악화, 건조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반등 한번 나온다니까요. 적어도 그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등 나오면 적절히 조절하고 다시 눌려주고 갈 때 추가 매수에서 빠져나오든지 아니면 적당히 털고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겁니다. 반등시 매도 의견입니다. 자, 추석체크 한번 해봅시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1번 눌러 예이야. 같이 호응해줘야 닭들이 힘나가지고 더 잘할 수 있어요. 어저께 우리 유료방에는 이거 그죠? 신규 매수 사인도 드렸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지권에서 반등하면 왜? 수급이 괜찮아, 수급이. 그죠? 뭐 거짓말 아닌 거는 여기 유료방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죠? 거짓말 할 이유도 없고요. 인탑스. 자, 저는 그 단어의 정확한 뜻 모른데 뭐 끼가 있다는 말을, 아, 그 일본 단어는 쓰기 싫어요. 지금 끼가 있는 종목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5G 그 다음에 휴대폰 이쪽 강세, 오늘도 강세, 어제도 강세. 그죠? 야, 오늘 코스닥 1%대 상승 양호 일단. 그죠? 우리는 그냥 인탑스 하나 들고 쭉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반등 시장이 좀 반등세 나와서 반등하고 하면 이거 뭐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1차 매수 그 다음에 추가 매수 의견도 드리고 했으니까 단가 적당히 내려왔어요. 그럼 올라가면 수익 전환도 가능합니다. 자, 삼성전자 올라가네. 뭐 no problem. 야, 셀트리온 밀려. 그죠? 공매도가 많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죠? 전략 들었으니까 클릭은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19만원 깨지면 안 좋아요. 19만원 깨지면 안 좋습니다. 한 방에 다 던지기 부담되면 조금 던져 나가세요. 19만원 깨지면 3분의 1, 18만 5천 깨지면 3분의 1, 밑으로 확 더 깨지면 그냥 다 던져버리고 반등 나오는 거 내 거 아니다 생각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못 던지는 거거든요. 던지고 난 다음에 반등 나올까 봐 못 던진다고요. 그죠? 그러면 반등 안 나오고 훅 빠지면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반등 나오면 아까울 텐데 반등 안 나오고 10% 더 빠지면 어떡할 건데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님 반갑습니다. 자, 가족들 다 고루고루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그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분이 아픈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심리적으로 많이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진심으로 가족들 건강 회복되기를 제가 기도 드릴게요. 솔직히 저번 주 기도 와서 교회 가서 기도 못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잘 기억했다가 꼭 기도하고 싶습니다. 자, 전략 다 드렸으니까 시리님은 내용 파악하셨을 테고. 자, 기아차 현대차 고점 부위에서 잘 던져 나왔고 카카오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60일권까지 정도 확 밀리면 집어넣을 겁니다.
대림산업도 분양가 상한제? 그거 때문에 빠집니까? 근데 외국인은 안 던지네. 밑으로 더 처지면 처질수록 땡큐입니다. 세일 많이 할때 살랍니다. 아직 안 사요. 아직 안 삽니다. 세일 기다릴 거예요. 며칠만 있으면 세일할 것 같은데. 며칠만 있으면. 그죠? 여기 관심권에 넣어둔 종목들 좀 뻘겋죠, 그죠? 그죠? 뽑아내는 기준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미리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7% 이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이유는 추세가 다 우상향 위주니까 그래요. 거의. 그죠? 아니면 강하게 갔던 놈 받아 먹으려고 이렇게 딱 기다리는 종목들 올려놔서 그래요. 다 그래요. 우상향 안 깨진 것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잘안 빠지는 겁니다. 야, KMW 이거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이거.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여러분들도 투자할 때 실패보다는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 너무 간단한 거 알려드리니까 안 중요한 거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단 외국인이, 그죠? 전일도 들어왔죠, 그죠? 오늘 또 들어와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기관 외국인 같이 들어옵니다. 자, 혼쭐 빼놓고 다시 사들이는 겁니까? 아, 욕 한마디 해야 될것 같은데. 와, 그죠? 아, 욕 넣으려고 그래 지금, 그죠? 그런데 우리 안 틀렸어요. 안 틀렸습니다. 박살 났는데 들고 간다는 게 아니라 들고 갈 만한 거 들고 가고 던질 만한 거 던졌습니다. 박살 나기 전에. 자,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처지면 안 돼요. 더 이상 처지면 안 되고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확 들어오자. 양봉 꽉 세우면서, 그죠? 기술적 반등이라는 겁니다. 그죠? 너무 낙폭 심하니까 기술적 반등 한번 놓을 만한 타이밍은 맞아요. 그죠? 주가 하락 안 하는 것에 일단은 다행이다 생각하고요. 자, 미국 다우 선물, 나스닥 선물, 일단 양호. 환율. 아휴, 아직도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환율. 환율 내려가야 돼요. 근데 이게 단순한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방송 초반에 이야기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로 달러 강세에 점칠때 갑자기 단어가 지금 정확한 워딩이 생각 안 나는데 6개국 통화를 그죠?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달러 인덱스. 그래, 맞는 것 같다. 그죠? 6개국 통화, 저는 6개를 안 챙겨봤습니다만, 유로, 위안화, 엔화, 원달러 이렇게 봤을 때, 다 강세예요. 달러 강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제만 아니고, 삼성전자 더 갑니다. 2%. 그죠? 자, 그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개 중에,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딱 미리 전제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한 종목에 몰빵 같은 거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한 종목에. 그죠? 이거 폄하 아니다 했습니다. 짚어드려야 돼요. 셀트리온 하나에 풀빵 들어가니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죠? 그리고, 그죠? 한 군데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포트폴리오에, 그죠? 의미를 그냥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셀트리온 처집니다. 처져요. 아까 처지면 어떻게 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처지면 어떻게 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붙들어놨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안심하면 안 돼요. 제가 매도 때릴 수 있는 사람이면 여기 매도 때린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서 반등 나오면 청산합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다 또 올라오면 또 매도 때립니다. 왠줄 알아요? 하락 추세, 하락 추세. 거기다가 양 일봉이 장대 연봉으로 10% 빠지다가 겨우 몇 프로 한3% 덜 올렸어요. 이게 뭐 강하게 반등할 것 같아요? 노다고 생각합니다. 노다고 생각해요. 무너지는 첫날이었어요, 어저께. 어저께 첫날. 어차피 기아차 지금 매수할 거 아닙니까? SK텔레콤 우리 팀원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좀 봐드려야 되겠다. SK텔레콤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표해주면 뭐다 알아먹히지. 저 이탈하면 안 된다고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참 삼성전자 잘 가요. 야, 참. 갖고 있다는 거지. 그죠?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침 무료 방송에서 사라 그랬습니다. 기억나는 사람 7번 눌러 예야. 삼성전자 현대차 사버려 그랬습니다. 올라갑니다. 빠진 것도 있어요. 그죠? 미리 미리 자백합니다. 자. 저처럼 시원하게, 그죠? 죄송합니다 하는 사람 많습니까? 솔직히. 그럼 한번 되물어볼게요. 그동안 그럼 먹은 거는 그럼, 그죠? 해필 들어가 까졌습니까? 그럼 그동안 먹은 거는, 그죠? 그렇게 한번 되물어볼게요. 자, 뭐 다행히도 추가 하락은 안 해서 다행입니다만 오늘 좀잘 지켜봐야 돼요. 오늘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무조건 반등해야 돼요. 시장 오늘 무조건 반등해야 돼요. 여기서 주춤하다가 강하게 가야 돼요. 여기 위에 2000 97이 이제 강한 저항권 역할을 할 건데 이 이평선 내려올 거거든요. 그 전에 5일선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장 첫 번째 관문은 5일선이에요. 5일선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가다가 튕겨 내려오는지 그거 일단 체크하시고 안 좋은 시나리오 여기서 오전에 전일처럼 가는 듯 하다가 밑에 박살나 버리면 매우 안 좋은 겁니다. 중국 개장 상황을 아마 눈치를 좀 보는 듯한데요. 10시 반에 중국 개장하는 거잘 봐야 돼요. 자, 아까 뉴스 뽑아놓고 많이 말씀 못 드린 거 있는데, 자, 미국, 중국 간에 뭐 통화를 하면서 대화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죠?
미국이 대만에다가 2조 6천억짜리 규모 무기 판매해버렸습니다. 중국 좋아할까요? 얼마 전에는 대만을 국가로 인정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중국하고 한번 보자 이겁니다, 지금. 그죠? 중국 너거 한번 보자.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일종의 압박 수단이기도 한데, 그게 참, 결코, 미중 간의 관계 개선에는 좋은 거 아닌데, 그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뉴스 하나 있고요. 자, 유럽은 뭐 도이치뱅크하고 이런 부분들 좀안 좋다. 그리고 영국은 브렉시트 우려 아직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한일 간 문제는 어저께 WTO에서 강력하게 규탄 발언을 했는데, 12일 날 아마 회동하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반응은 규제 풀 생각 없다 입니다. 현재 잘못된 거 없다. 딱 이게 일본의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자, 오늘 상황은 IT 전기전자 자동차 강세. 제가 강세 업종이라고 미리 말씀드렸던 그 업종이 강세예요. 그것이 가야 시장이 간다 그랬습니다. IT 전기전자가 강하네요, 그죠? 자동차가 강하네, 그죠? 5G하고 휴대폰이 강하네. 이것을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닥터케이 특기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잘 분석해내면 여러분들 수익률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 있는데, 그죠? 지금은 말할 단계는 아닌데요. 커뮤니티를 하나 새롭게 만들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무료방이라 했는데, 저는 무료방이란 걸 이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죠? 그 대신에 한번 생각해 본 게, 팬톡방? 닥터K 팬들만 모이시라. 닥터K 팬톡방을 조만간에, 열 생각도 있어요. 그죠? 닥터K 팬 톡방. 다음에 개설한다고 이야기하면 생각 있으신 분들은 생각 있는 게 아니라 팬만 오십시오. 팬만 오세요. 자, 일단 시장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적당히 들어가면 됩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자, 이게 얼마나 지금 영향력이 있을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못 내리겠습니다, 현재. 그러나 단순하게 차트만 보면 60일까지 강하게 밀렸기 때문에, 그죠? 리바운드 하면 나올 수 있는 권력이라고는 판단 들거든요. 오늘 당장 사진 않을 거예요. 내일,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FOMC 회의록 10일날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그러면 뭐 새벽쯤에 발표할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정확한 시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내일 FOMC 하원에서 그리고 상원에서 이틀 동안 제롬 파월 의장이 증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발표한다 이러면 될 텐데 어쨌든 그죠? 발표가 있습니다. 자, 현 LG전자 반등 조짐 나오고 있습니다. 좀 가자. 인탑스도 반등 조짐 나오고 있고요. 자, 대우조선의 양 좀 주춤합니다. 자, 삼성전자 가고 있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4개면 양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켜봅니다. 자, LG전자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인탑스도 반등 나오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자동차가 약간 반반 나뉘고요. 현대차는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기아차는 단기 고점 부위니까 약간 주춤한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도 약간 주춤하고 있고 조선주 반등 조짐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주 반등 조짐 보이고 있으니까 대우조선 해양도 등락이 제법 있더라고요. 밑으로 팍 밀었다 팍 당겼다 막 그럽니다. 여기 이런데 보면 그죠? 팍 당겼다 팍 밀었다 하니까 이거는 뭐 그죠? 반등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보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이거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그죠?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세팅해 놓고 이렇게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이거 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 좀 약세는 철강 쪽입니다. 철강 좋을 게 별로 없어요. 그죠? 미국이 관세 때린다 이런 뉴스도 있고 중국, 그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별로 안 좋습니다. 철강을 하자고 한 적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자, 2차전지 쪽으로도 약간 들어오고 있고. 자, 전일, 낙폭 컸던 제약 바이오 쪽으로 반등 매수세, 반발 매수세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점 쪽, 화장품, 탑 클래스 있는 쪽 정도 강세, 밑에 약세. 그죠? 남북 경협, 반등 나오고 있고요. 2차전지 아까 말씀드렸고. 코스닥은 5G 휴대폰 부품입니다. 여기 집중해야 돼요. 엔터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고요. 자, 반도체 시스템. 그죠? 비메모리 반도체 쪽 강세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뭐다 빨갛네요. 그죠? 다 빨갛습니다. 일단 다행입니다. 우리 영철 브라더가 LG 들고 있는 모양인데, LG 힘내야지. 일단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했어요. 7만 5천원권까지만 일단 가자. 여기서 튕겨 내려오면 진짜 약한 거고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한다면요. 자, 피보나치 한번 적용해보면, 그냥 여기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 정도 7만 5천원이 아까 그냥 안 꺼봐도 여기 한382 지점이거든요. 여기까지 정도 반등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 강하게 나왔을 때 이게 가격 메리트가 발동이 된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요한 건 외국인이 안 던진다 이겁니다. 자, 더 좋기로는 피보나치에 의해서 50% 61.8% 반등권인 76,700원 78,200원권까지 강하게 반등 넣으면 나올수록 좋은데 참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이평선들이 다 위치하니까. 그죠? 쭉 가자. 아휴. 아까하고 똑같은 논리 적용할 수 있어요. 짧은 매매 할줄 알면 여기 깨지면 던지겠다 각오돼 있으면 여기 돌파할 때사 들어가도 되는 권역입니다. 자, 아마도 중국 개장까지는 한번 기다려 볼 폼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냥 좁은 밴드 안에서 그냥 별로 안 움직이죠. 자, 내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면 지금 풋옵션 박살, 그죠? 박살입니다. 등가 기준으로 50%, 약간 외가는 60% 빠졌고요. 자, 만기일 인근이니까 한 행사가 아래 위로 급변동 나오고 있습니다. 콜옵션 150% 상승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자주 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요. 뭐 개별주 뭐 오르는 거 많이 오르는 거 그런 거 원하신다면 옵션 하셔라. 끝내주기 올라가고 끝내주기 빠집니다. 그죠? 그러나 부담스럽고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 하라는 겁니다. 뭐딴거 없어요. 자, 우리 에드님이
SK 하이닉스 고압선에 걸려 있다. 관찰 중. 자, 제가 에드님 아끼는 마음에서 원포인트 레슨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물론 하이닉스로 수익이 났던데, 그죠? 가능하면 이렇게 위에 저항 있는 거 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HLB도 분명히 여기 인근에서 매매 많이 해가지고 수익을 냈습니다만, 위에 자꾸 저항선 있거든요? 그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차라리 하이닉스를 살펴야 어저께 삼성전자 사는 게 맞아요. 근데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다마는, 삼성전자 가지고 있다 1번, 아니야 2번. 남겨보십시오. 아니다면 더더욱 삼성전자를 사기를 권유드립니다. 그게 맞는 매매법이라 저는 생각해요. 삼전 추매했다. 잘했어요. 그죠? 그냥 에드님은 바쁘시니까 삼전 적당히 사놔라 그랬습니다. 삼전 적당히 사놓고 그냥 볼 보십시오. 그죠? 반등하면 여기 위로 올라가고 여기 위로 올라가면, 그죠? 뭐 4%에서 5%는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당장. 그럼 적당히 끊어냈다가 내려오면 또 다시 사놓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십시오. 잘했어요. 사랄 때 여기 샀고 어저께 추매 할수 있는 권력이다 그랬습니다. 방송에서. 그죠? 플러스네. 그죠? 플러스니까 들고 가세요, 그냥. 그죠? 직장인 20일 매매 기법 하세요. 개뿔 누가 뭐 기본적인 거 알려준다 그러던데 그 기본이나 제대로 하라고. 애두님한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기본적인 기법이더라고요. 기본이나 제대로 하라고. 기본이나. 여기 깨지기 전까지 홀딩하세요. 그냥 바쁘니까. 아시겠죠? 45,400원. 21선 깨지기 전까지 홀딩.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에는 20일과 이 상승을 강하게 하면 이격이 벌어질 거란 말이죠. 그럼 뭐 쓰면 되겠습니까? 팁3. 올선 깨는 거 보이면 20일까지 안 버티고 그냥 던지면 될거 아닙니까?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그냥 간단해 보여서 뭐 우습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그게 참 아유, 그것만 할줄 알아도 괜찮은데, 그죠? 헛소리나 삐삐 해서. 직장인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뭐, 간단한 거지만, 그죠? 거기에다가 팁3 딱 추가하면 돼. 팁3. 올선 강하게 이탈하는 음봉 넣으면, 매도. 예를 들면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20일 여기 돌파거든요? 매수. 20일이 안 깨져. 여기서 던지는데, 여기 인근에서 예를 들어서, 이만큼 이격이 있는 걸 다 두드려맞기 싫으니까 음봉 떨어지면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적당히. 그죠? 절반, 3분의 1 정도? 더 쳐지면 다 던져버리고. 그렇게 하는 기법이면 이게 우상향 틀었을 때 하는 겁니다. 우상향 틀었을 때. 맞아 떨어졌어요. 그죠? 우상향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할 만해요. 제가, 일요일 날, 시계방에 좀 갔습니다. 제 팔찌, 좀 조절 좀 하려고. 그래서 제가 명함 드렸거든요. 금값 이야기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값 아마 올라갈 건데요. 내가 그랬어. 그죠? 제가 주식 전문가입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명함 드렸어요. 영업합니다, 요새. 닥터K 주식 아카데미. 제가 운영 중이니까 유튜브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명함 딱딱 줬어요. 그래서. 뭐살 만합니까? 삼성전자. 그 아줌마. 금빵 아줌마. 혹시나 싶어서 삼성전자 딱 봤다면, 우와. 호접 아니네 생각했겠죠. 올라갈 가능성 더 있어요. 외국인 막 싸들어옵니다. 오, 외국인 막 싸들어와. 그죠? 셀트리온 처집니다. 조심하라 그랬어 분명히. 처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더 이상은 이야기 안 할게요. 이제 본인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야기 충분히 하고도 넘치도록 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열정을 다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한숨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쉬는 나쁜 한숨이 아니라 숨 고르기 한숨. 숨이 차요. 계속 이야기했더니. 그죠? 제가 가지고 있는 열정. 그 열정 여러분들께 같이 드리고 싶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대림. 그냥 간단하게 대림. 여기. 여기서 무조건 사지 말고요. 양봉 딱 서는 거 보고 들어가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양봉 딱 나오는 조짐 보이면 딱 들어가서 지지권에서. 그죠? 그러면 한 두세 개 나누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삼성전자 3분의 1. 이거는 반반이에요. 그죠? 우상향 아주 좋게 가기 때문에 뚫고 올라가면 강하게 갈 가능성 상당히 있고요. 처지면 조금 피실피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좋아 보여요. 그리고 이건 낙폭과됩니다. 단기간 올랐던 거 그대로 다 토해냈어요. 한번 강하게 갔기 때문에 여기서 리바운드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에드님은 접근해 보셔라. 그죠? 개별적 이렇게 맞춤 맞춤 리딩. 영철 옵션 만기일인데 내일장 어떻게 예상하냐? 상당히 어려워. 영철이한테는 반말이 잘 안 나와 이상하게. 말 편하게 안 됐는데 내일 옵션 만기일인데 상당히 진짜 조금 고민 상당히 돼요. 상당히 되는 게 내일이죠. 솔직히 내일 전망 자신 없어요. 솔직히 다만 외국인이 매수세 자꾸 들어온다 이거지. 연속으로 전이라고 오늘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거지. 선물도 그죠? 어저께 매수세 들어왔고 소폭이나 이틀 동안 지금 오늘도 들어오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는 좀 빠질 만큼 빠지지 않았냐, 너무 과도하게 빠지지 않았느냐. 전 세계 다른 나라의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홀로 디커플링, 홀로 떡락. 참. 그렇다면 풋옵션 대박이 나가 있는 상황인데 이거 조지기 위해서라도 좀 반등도 넣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볼린저 밴드 삐져나왔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두 가지 가능성 다 열려있다 이렇게밖에 말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너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신 있는 대답 못 드리겠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다? 변곡점이다. 변곡점. 올라가도 현재는 이상할 모양이 아니에요. 왜? 강하게 지금 들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해도 이상할 모양이 아니고 밑으로 쳐져도 원래 추세가 하락으로 강하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할 모양이 아닙니다. 그러한 식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양쪽으로 다 열려있는 구간을 변곡점이라 하잖아요. 변곡 구간입니다. 그래서 양쪽 방향 다 열려있으니까 잘 쳐다봐야 돼요. 그러나 지수 업종 대표주 위주나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가지고 있다면 겁이 나서 도망치듯이 던질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외국인이 자꾸 매수 들어온다. 그러니까 시장상 잘 보고 자 기준 이 기준일 수도 있고 여기 전일 저점 2051 그리고 코스닥은 657 여기 깨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라. 저거 깨면 안 좋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여기 깨는지 저점 깨는지 여부만 잘 체크하셔라. 그렇지 않고 강하게 반등 나오면 나올수록 좋다. 양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당장은 중국 10시 반에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오를 만큼 좀 올랐고 그죠? 강하게 더 쏠 것인지 아니면 중국이 또 안 좋게 나오면 강하게 쏘았다간 좀 그러니까 눈치 보기 장세 지금 좀 보여지는 것 같다. 일단 상승해놓고 그렇게 판단 드니까요. 오늘 내일 만기일 지날 때까지 그리고 내일이 11일이니까 아마 발표가 내일 오늘 그러니까 새벽쯤에 아마 나지 싶은데 그죠?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우리 장 끝나고 나는 건 확실해요. 그죠? 그러면 그 영향권에 내일 옵션 만기일까지 겹쳤으니까 상당한 변동성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무리하게 매수는 하지 말자. 그게 제 의견입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수고 많았습니다. 자, 열정적인 여러분들의 호응 그리고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한번 열심히 해봐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면 하겠다. 럭키 7 한번 눌러보십시오. 7번.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안 누른 분 다시 한번 더 눌러주시고요. 닥터K 방송 많이 도움된다 하시면 실시간 채택란 옆에 달러 표시 있습니다. 슈퍼챗으로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에 닥터K 방송 괜찮더라 생각 드시면 날려주시고요. 한번 날렸다가 안 날리지 마시고 또 날려주십시오. 안 본 패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광고 2,000원밖에 못 벌어요. 스킵하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십시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가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